이번 집중호우로 인천 지역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은 2,330세대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주로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곳들이었는데요. 노인이 홀로 사는 집들은 복구를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. 박일국 기자입니다. 남동구 간석동의 한 반지하주택입니다. 냉장고는 쓰러져 있고 물에 잠겼던 살림은 아직 꺼내지도 못했습니다. 가구부터 가전제품까지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. 소방차로 물을 퍼내긴 했지만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.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줘야지. 소방차가 와서 물은 퍼지요. 근데 짐을 이제 옮기질 못한 거지. 간석 사동과 간석역 일대는 남동구 내에서도 침수 피해가 가장 큰 곳입니다. 저지대에 다가구 주택들이 많아서 반지하 세대는 거의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. 노인이 홀로 사는 경우도 많아서 아직 손도 못 댄 집들도 많습니다. 눈을 볼 때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. 이렇게 다니면은 여기가 진짜 침수가 됐는 건지 피해가 있는 건지 모르는데 한 집 한 집 들이다 보면은 너무 심각해요. 그래서 이거 빨리 침수된 거 꺼내고 좀 청소도 하고 말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. 인천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이 2,33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상가와 도로 등을 합하면 2,77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. 시는 이번 주 내에 매일 천여 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다음 주부터는 발목 이상 물이 찼던 침수 피해 세대를 확인해 1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복구율이 90%가 넘은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방역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.